뽑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깨소금도 마저 좀 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훌훌. 뭐 흰깨를 저는 넣었지만 네. 깜장깨를 넣으면 또 섹시하더라고요. 아, 네. 또 요리에 또 네,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을. 네. 네. 한번 놔볼까요? 네. 어, 섹시하게 놔주세요. 네. 이야, 음식을 넣을 때요. 약간 높이감 있게 이렇게 놓는 이유가 있죠, 선생님? 네, 아무래도 네. 조금 볼륨감도 있고요. 네. 예, 뭔가 젓가락이 가고 싶은 듯한 예쁘게 앉아 있는 아가씨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고, 그죠? 네, 선생님 말씀 자꾸만 저를 설레게 하네요. 예, 예, 예. 위에다가 예, 좀 이렇게 예,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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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이거 꼬막 무침이다 하고 좀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계절의 진미조 꼬막 무침 완성이 됐고요. 이제 된장찌개로 갑니다. 마지막에 된장찌개 네.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빨리 익는 호박 넣겠습니다. 하고 불을 좀 센 불을 할까요? 그리고 나서 잘 안 익는 고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칼하죠? 넣고요. 마지막에 고추. 예, 마지막에 고추. 그리고 파 마저 넣겠습니다. 파를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국간장 넣기로 했죠? 네. 네. 간으로. 네. 네. 맛있는 국간장 마저 넣었고요. 아, 집에서 된장을 쓰실 때는요, 혹시 네. 각 가정마다 이 그 짜고 덜 짜고의 차이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된장 먼저 드셔보신 다음에 혹시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네, 소금으로 약간 넣겠습니다. 아주 호박도 파랗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아, 멋진데요, 멋진데요. 예. 네. 옮겨 놓을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네. 자, 옮겨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예. 자, 담아볼까요, 선생님? 네, 국자랑. 네. 네. 한번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와, 선생님. 아, 그럴까요? 예, 예, 제가. 네. 자, 이렇게. 네. 자.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화려합니다. 꼬막들이 조금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꼬막, 그죠? 젓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꼬막 이게 진짜 정작 주인공이 안 보이면 네, 그렇죠? 네. 네. 베일에 가는 주인공이 네. 자, 자, 네. 뜨거우세요? 네. 자, 아 이게 웬일입니까? 꼬막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요리 뚝딱 만들었습니다. 아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꼬막 무침 완성 되었습니다. 오늘의 요리 꼬막 된장찌개와 꼬막 무침을 복습해볼까요? 꼬막 된장찌개는 우선 꼬막살을 옅은 소금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주세요. 무는 나박나박 썰고 애호박 표고버섯, 양파는 먹기 좋게 썹니다. 달군 냄비에 쌀뜨물을 약간 붓고 꼬막살을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후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 무, 양파를 넣어 볶은 뒤 나머지 쌀뜨물을 붓고 된장을 풀어 한 소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 대파를 넣고 국간장, 소금으로 간을 하면 꼬막 된장찌개 완성! 꼬막 무침은 우선 콩나물은 끓는 소금물에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꼬막도 끓는 물에 입을 살짝 벌릴 때까지 삶은 뒤 살만 발라내 준비합니다. 미나리는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볼에 고춧가루, 간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소금,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이 양념에 꼬막을 넣어 무친 뒤 미나리, 데친 콩나물을 넣어 고루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깨소금을 섞은 뒤 그릇에 담으면 꼬막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꼬막 된장찌개와 꼬막 무침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꼬막으로 두 가지 요리 만들어봤습니다. 자, 된장찌개부터, 꼬막 된장찌개부터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꼬막을 아까 많이 집으셨으니까 제가 네. 꼬막을 좀 버섯과 함께. 버섯도요, 저. 예. 무와. 무도, 네네네. 호박 소스, 이거 호박 하나만. 네, 그럴까요? 난 욕심이 너무 많다. 아, 자, 세상에. 자,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제 숟가락 위에 올라간 게 고추, 예, 꼬막, 무, 버섯, 호박입니다. 네. 제가 근래 먹었던 된장찌개 중에 어우 정말 이 씹는 맛이 꼬막이 그리고 저 처음부터 이렇게 볶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질기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네, 부드러워요. 그리고 거의 단맛이 나네요. 왜 칼칼하면서도 단맛 나는. 최고입니다. 아 정말요? 아 이게 재료들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호박하고 무하고 버섯하고 씹히는 맛부터 정말 최고고요. 그렇죠. 이야, 네. 이거 구수한 된장까지 최고네. 된장은 집에서 담으신 거예요? 아, 아니, 갖고 왔습니다. 아, 어디서? 예, 솔직하시네. 예. 예. 아, 정말 네. 맛있네요. 자, 우리 솔직한. 네. 우리 그 정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무침을 한번 먹어볼까요? 무침, 꼬막 위주로. 오늘 꼬막이 좀 살짝 더 맛있고 단 것 같아요. 네. 꼬막만 골라서. 꼬막 이거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정말 이거, 네. 아우, 제대로입니다. 제대로예요. 자. 미나리하고 콩나물까지 같이. 아, 사바삭해요. 막 간 해독이 되시죠? 꼬막이요? 네. 안에 팍 터져요. 아, 정말요? 그냥 복숭아 씹어 먹는 것처럼 어떻게 이게. 전 조개즙이 이렇게. 단지 몰랐어요. 예, 그 꼬막이 잘 삶아지면 이렇게 단맛이 나요. 어, 세상에. 아주 미나리 향하고 콩나물 아삭거리고 환상적이네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이 레시피들 꼭 여러분들 만드셔서 누구나 탐내는 밥상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현 선생님과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찾아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향긋한 파래와 탱글탱글한 굴을 시원하게 끓여낸 겨울별미 굴파래국과 돼지고기와 가지를 달콤 짭조름하게 졸인 돼지고기 가지조림 절대 놓치지 마세요.